근데 홍 박사님, 이렇게 개한테 물려가지고 이렇게 사망사고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? 그럼요. 충분히 가능합니다. 이게 왜냐하면 이제 물렸을 때 균이 들어가는 거를 봐야 하는데, 네. 그, 예를 들면 뭐 칼 같은 걸로 상처를 받을 때도 이렇게 베일 때가 있고 찔릴 때가 있잖아요. 네. 눈으로 볼 때는 베일 때가 더 위험해 보이죠. 막 피도 네. 많이 나고 상처가 네. 크니까 네. 노출이 되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폐혈증이 안 생겨요. 아. 왜냐하면 그 세균들이 다 피로 다 씻겨 내려가니까. 아. 오히려 찔릴 때는 아. 그, 이, 부위가 굉장히 좁고 저 깊숙이 조직 깊숙이 균들이 들어가잖아요. 어. 개한테 물릴 때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. 어. 그래서 개가 이렇게 치아가 뾰족하고 긴데 네. 쾅 물렸다. 네.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돼요. 어. 네. 폐혈증 생깁니다. 그 응급조치 어.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네. 없고요. 네. 응급실로 가야죠. 네. 빨리 네. 소독하고. 주사도 맞고 다 어. 해야 합니다. 어. 실제 그 사건,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농록균에 감염돼가지고 네. 이제 사망이 됐다고 하는데 자,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망사고 났다. 아니면 네. 이제 상해 사건이 났다. 네. 그럼 이 견주를 처벌할 수가 있을까요? 아, 형사처벌. 네, 형사처벌. 그런데 이게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견주의 처벌이 좀 그렇지. 있지 않을까요? 과실치사. 그러니까 네. 그렇죠. 원칙적으로 만약에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 하면 뭐 과실치사죄. 당연히 있죠. 네. 과실이 있으면. 네. 그다음에 이제 다치셨을 경우에 과실치사죄가 되는데 그 연예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분들이 이제 전혀 이제 법적으로는 하지 않겠다. 아.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형사처벌은 안 되고 다만 구청에서는 이제 견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목줄을 하지 않았다. 그래서 아.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아. 다였다고 해요. 아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화가 났겠습니까? 사망사고 안 하는데. 그래서 이제 그 처벌을 좀 강화하자. 이런 과태료 처벌을 강화하자 해서 동물보호법이 이제 굉장히 그 처벌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예전보다 과태료라든지 그런 처벌 규정이 좀 강화가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처벌이 좀 미미한 수준이에요. 뭐 징역형은 거의 없고 네. 뭐 벌금형이나 뭐 크게 나와봐야 뭐 징역형에 이제 집행유예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만약에 개가 사람을 물면은 네. 이렇게 뭐 거의 처벌이 안 되는데 네. 만약에 사람이 개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개를 만약에 이렇게 사망하게 했다, 다치게 했다. 네. 그럴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까요? 받죠. 당연히 네. 받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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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는 맞아요. 이제 네. 한 명의 이제 가족으로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네.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처벌을 받는데 예.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. 워낙 이 개가 이제 사람을 무는 경우에 처벌이 미약하 보니까 견주가 예. 사람이 개를 이제 막 이렇게 상해하거나 할 경우에는 손괴죄가 되고 손괴죄는 꽤 처벌이 세요. 네. 그래서 사람이 개를 죽일 경우에 더 개가 사람을 문 것보다 더 뭐 처벌이 더 심한 거 아니냐 그런 네.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요. 그래서 이제 과태료를 상향하자 그런 논의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이제 맹견 같은 경우는 입마개를 해야 됩니다. 맹견 종류가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. 딱 그래서 도사견,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같은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되고요. 그런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맹견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연간 3시간 이상 정기 교육을 해야 되고요.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어떤 다른 이웃을 사망하게 하거나 네. 상해 이를 경우에는 상해 같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,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또 처벌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네.